안녕하세요. 네이티비입니다. 지난 7월 20일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이 치러졌습니다. 선수들의 새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이 그나마 해소되는 경기였는데요. 더욱이 지난 시즌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던 주니어의 싱글은 시즌 첫 경기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회의 결과는 신지아, 권민솔, 윤서진, 김유성, 한희수 선수가 두 번의 주니어 그랑프리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뒤로 김유재, 황정률, 박은규, 고나연 선수에게 한 번의 출전권이 돌아갔습니다. 그 어떤 시즌보다도 치열했던 주구프 선발전을 바뀐 과제들과 최전표를 중심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시즌의 단독 점프 과제는 러츠입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점프를 어떤 점프로 구성할지, 러츠 엣지는 어떻게 채점될지 궁금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플립 컨비네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채점 분위기는 러츠 엣지를 좀 널널하게 보는 반면 플립 엣지는 여전히 빡빡하게 채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제대회에서는 어떻게 채점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선수 중 엣지볼을 받은 선수는 김유성 선수가 유일합니다. 권민솔 선수의 러츠 엣지는 리뷰와 엣지볼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은 모두 플립 컨비네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신지아 선수만 유일하게 엣지볼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내 대회에서 신지아 선수는 플립에 항상 어텐션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연결 점프의 회전수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 속에서 황정률 선수의 트리플 토룩 트리플 토룩 점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단독 스핀 과제는 플라잉 시 스핀입니다. 플라잉 포지션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도입으로 구성했습니다.
3번의 스핀은 반드시 어려운 마무리로 끝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이백 스핀 마지막에 일루전을 붙여 수행했는데요. 일루전이 어려운 마무리일 경우 발을 바꾸지 않는 게 이번에 바뀐 룩이라서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텝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던 신지아 선수가 레벨을 많이 놓쳤습니다. 권민소 선수는 늘 스텝에서 야무지게 점수를 잘 챙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빙판을 넓게 쓰면서 빠르고 부드러운 스케이팅의 윤서진 선수가 스텝 시퀀스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초반에 컨비네이션 점프를 구성하고 비점프 레벨을 알차게 챙긴 권민솔 선수가 가장 높은 기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시즌 초반인데도 선수들 대부분 지난 시즌 말에 근접한 기술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성점에서는 신지아 선수가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8점대를 받으면서 비점프 레벨을 몇 개 놓쳤음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지아 권민솔 김유재 선수가 후반에 배점이 높은 컨비네이션 점프를 구성하고 깔끔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지아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여전히 플립에서 엣지콜을 받고 있어요. 김유재, 김유성 자매는 트리플 악셀을 모두 시도했고 한 번에 랜딩을 해냈습니다만 김유재 선수는 두 번째 트리플 악셀에서 넘어지고 김유성 선수는 두 번째 트리플 룹에서 넘어지면서 모두 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플랜 B를 빠르게 선택하며 컨비네이션 점프를 놓치지 않는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jump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is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1위부터 9위 선수들 모두 스핀 최고 구성인 플라잉 카멜, 체인지 폭 컴비네이션, 플라잉 체인지 폭 컴비네이션 스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마무리 때문에 레벨을 놓치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싱 선수들이 준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희수 선수가 유연함과 정확한 동작으로 높은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하 선수는 코레오 시퀀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니어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권민솔 선수는 안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거의 완벽하게 익혀온 게 놀랍네요. 늘 점프에서 다소 불안하던 한희수 선수는 플립과 러츠 모두 들고 왔음에도 클린을 해내면서 빌드업 하다가 코레오에서 자신감을 터뜨린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즌 첫 경기라고 하기에 대부분의 요소를 잘 수행했고 레벨도 고르게 받아서 점수가 향상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선발전 점수 대비 구성점이 눈에 띄게 올랐고 기술점도 평균 1에서 2점 정도 상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프의 회전수와 엣지 판정은 대회가 끝난 뒤 의견이 분분했어요. 국내 대회는 늘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느슨하다가도 선택적으로 날이 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핀의 어려운 마무리가 이번 시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규정에도 인정이 되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대회마다 어떤 경향으로 채점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무가가 다양해지고 선수들의 기량이 더 늘어설까요? 선곡과 안무가 다채로워서 앞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 기대되고 설레는 무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남식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